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파문에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사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불과 한 달 전과 확연히 다른 형국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석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초반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다 당 지지도가 높아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은 악재가 잇따르면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비서와의 성폭력 파문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낙마했고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속사태까지 빚으면서 지방선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구본영 시장의 구속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전 총리의 천안갑 출마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천안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고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군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영향은 크겠죠. 또 이것이 도 전체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 조정과 천안시장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 여부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도정 파탄과 천안시정을 망친 책임이 있다며 충남지사와 천안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후보가 없었던 바른미래당도 일부 인사들의 천안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왔지만 충청권 선거는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